작가님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너무 새롭고 좋고 정말 타당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런 얘기를 어쨌든 뭐 인터넷으로 보든 뭐 책이나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나 뭐 제가 직접 들은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아, 그럼 대체 뭘 먹냐? 아니, 그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공식품 빼고 하면은 현대사회에서 대체 뭘 먹고 살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의 모습이랄까? 그거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 정확한 반응이에요. 제 비염 환자 어머니도, 그분도 잔염, 그러니까 비염 아토피도 같은 원리예요.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인데, 아이스크림, 뭐, 라면, 치킨 먹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쿠면 뭘 먹이냐. 그쵸,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약은 한약이고, 약 먹으니까 또 이건 먹어도 된다는 또 그쵸. 공식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한약 얘기를 싹 뺐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약사기 때문에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지만, 필요할 때는 양약을 먹어야 합니다. 뭐, 정말 가려움이 심해서 발진이 나서 온몸이 두드러기가 난 때는 먹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수술이 있으면 받아야죠.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잡지 않으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내 몸을 실험하게 된다는 거고, 한약도 저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하게 하지 않아요. 네, 한약조차도 간을 싫어하거든요. 이건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잡고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인터뷰 과정 중에 먹는 게 물이거든요. 근데 인터뷰 하시면서 물안 드시고 커피 드신 분도 많아요. 많아요. 저는 커피 먹을래요? 아니면 뭐 저는, 그게 습관인 거죠. 근데 지구가 70%로 수분이 이루어졌고, 바다로. 그리고 인간도 70%. 태어날 땐 90%인데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노화하면서. 그래서 재밌는 것도 하나, 상식이, 심장이 가장 먼저 태어날, 그 생길 거 아니에요? 아기가. 그 다음 장기가 뭐가 있을 거, 생길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에. 그 다음에 심장 생기고 뭐 차례대로 생긴 거 아닌가? 위 생기고 이렇게 뭐 그죠. 폐 생기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당연히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호흡해야 되니까 폐 아닐까 하잖아요. 근데 콩팥이 먼저 생겨요. 오, 독소 그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은 이 들어오는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하루에 2리터, 2리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2리터 얘기하냐면, 피부나 이런, 뭐, 이렇게 호흡하는 데도 나가고, 소화로도 나가서, 이제 뭐, 대소변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합치면 평균 하루에 1.8리터가 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신진대사라고 해서, 이 운동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게 칼로리를 연결시켜버리니까 다이어트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그만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물을 드셔라. 이렇게 해도 하루에 2리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물이에요. 과일, 채소 챙겨 드시기 어렵다. 근데 물은 지금은, 그러니까 물도 사 먹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게 됐고, 물 부족 국가기도 하지만 물을 먹는 걸 생활화만 해도 몸은 바뀐다. 왜냐면 독소를 이제 해독해 주는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중에 핵심이 림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아 했을 때 있는 편도, 이게 림프 시스템 역할을 해요. 갑상선이라든지. 근데 이 편도를 지금도 절개를 해요, 어린아이들을. 뭐 목이 아프다, 호흡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근데 이게 현재는 모든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싸운다는 거가 확인이 돼서 지금 예전처럼 안 하지만, 한때는 그냥 유행처럼 절개했습니다. 이 아데노이드 수술이라 그래서 비염 안쪽도 수술하고요. 그래서 이 림프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혈관처럼 모든 곳에 같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혈액이 타고 흐르잖아요. 그럼 이 림프관에는 림프액이 흘러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혈액은 순환이 되는데 림프관은 끝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심지어 웃는 호흡에 의해서
이 림프액이 움직여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몸이 좋다. 네. 그거는 이 림프액 순환을 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림프액에 네. 뭐가 있냐? 백혈구와 같은 림프구가 있어요. 얘네들이 독소를 해독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들이 나오면 이 림프액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하수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인류가 예방 접종 때문에 이 그 전염병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상하수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위생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 질병이 사라진 걸로 보거든요. 데이터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이 막히면서 실은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림프관에 있는 림프 주머니. 이거는 혈액엔 없어요. 네. 그러면 곳곳에 림프 주머니들이 있는데 네. 이 림프 주머니를 암으로 보고 떼내요. 오. 현재 암 시술 그 수술 기법은 림프 주위의 모든 걸 떼내요. 근데 이게 떼낸 순간에 터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전이가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이 림프 주머니는 우리 몸이 최대한 암세포를 가둬두고 있는 건데 현대의학은 몇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절제해버렸단 거예요. 그런데 안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으로 갔더니 아 보존에 유방 절개하지 마. 떼내지 마. 그냥 놔둬보자. 그랬더니 생존율이 더 높아요. 야. 네. 그래서 이 모든 림프 시스템에 필요한 게 수분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인 채소과일식밖에 없어요. 수분 함량이 7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네. 그래서 제 책이 채소과일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하면 잘 안 먹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채소과일식을 많이 하면 네. 물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채소과일은 완벽한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뭐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 분명히 뭔가 사 먹거든요. 그렇죠, 먹죠, 먹죠. 그럼 요새 편의점에도 바나나, 귤 다 팔아요. 팔아요, 맞아요. 네, 샐러드도 팔아요, 네,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먹을 게 내가 관점이 안 바뀌어서였지. 아, 그치. 마트에 가면 한쪽 코너에는 다 가공식품, 한쪽 코너에는 다 식자재. 그렇죠, 그렇죠. 채소과일 신선한 게 매일 접할 수 그쵸, 있어요. 그치. 뭐 배달만 하면은 당일로도 오고 네. 매일 새벽에도 오고. 네. 그래서 이 관점만 바뀌면 내 돈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채소과일 유기농으로만 먹으면 훨씬 더 몸은 좋아질 수 있다. 아, 그럼 작가님 그 실제 뭐 식단이랄까? 뭐 아침, 점심, 뭐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저는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랐기 때문에 사과 이제 썰은 거 이제 기차에서 오면서 이제 잠깐 먹었고요. 네. 그다음 고구마. 그러니까 보통 오전에는 사과 두 개, 그러니까 속과는 두 개, 네. 중과나 대과는 한 개 정도. 근데 대부분 12시까지는 뭐를 잘 안 먹는 게 저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 됐어요. 난 12시요? 네. 그래서 12시 정도 돼야 사과나 고구마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은 이제 사 먹어야 될 때는 주로 비빔밥, 야채를 좀 먹고 아니면 된장찌개. 예. 된장찌개도 뭐 이제 그 안 먹어야 된다 하신 분들까지 있는데 네. 그거까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출출하면 견과류. 그러니까 통곡류, 그러니까 고구마, 네. 감자, 옥수수, 뭐 네. 호두나 이런 견과류로 충분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섭취가 가능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러면 가끔 아까 말씀드린 과자나 이런 게 먹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그 주에 많이 먹었을 때는 네. 실은 제가 네. 이제 책이 출간되니까 책에 들어가면은 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책 나온 기점으로 짜장면을만 먹었더니 네. 바로 이게 나는 거예요. 탕수육 먹고 짜장면 먹고 돈가스 먹고 이랬어요. 실은 일주일 사이에. 근데 안 먹다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치.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빨리 할 줄 알았으면 좀 이따 먹을 걸.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채소과일식만 했어요. 원래는 심하게 났거든요. 그거 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3, 4일 동안 채소과일식만 먹고 하니까 들어가고 그럼 평소에 저는 하루에 두 끼만 저기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은 과일을 먹기가 챙겨 드시기 어려울 때는
때 과일 주스로 이런 과일들 채소를 갈면 안전합니다. 네. 즙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섭취가 안 돼서 좀 추천을 안 드리는데 네. 사서 먹는 과일 주스가 문제지. 그리고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이제 안에서 발효가 돼서 부패가 돼서 썩어서 문제고 네. 당 수치를 올리는 거지. 네. 이런 몇몇 사례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의사가 과일 먹지 말라고 하고 과일 주스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렇게 안 먹으면 뭐 먹을 거 있냐? 뭐 그분들 뭐 먹냐? 건강기능식품, 당뇨약, 뭔가는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일, 채소, 과일은 공복 식전에만 먹으면 다른 음식은 다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채소 간식으로 해독을 해주고 이게 내가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이틀, 3일, 최대 5일까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채소 간식만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네. 있어요. 갑상선 제거하시고 맹장 제거하시고 자궁 제거하시고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안 빠져요.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단식을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이제 몸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포도당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냐 이러는데 케톤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글루코스, 글루코겐 그런 어려운 이런 용어들까지 다 할 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지방을 태우게끔 전환시키는 작동을 하는데 가공식품이 너무 들어오니까 지방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계속 단백질만. 그러니까 운동 죽으라고 하면 단백질을 태우니까 근육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진짜 몸 만드시는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만 운동하세요. 매일 운동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이기 때문에 닭가슴살과 네. 뭐 닭고기만 먹으면서 근육은 절대 안 만들어도 된다. 네. 지구상의 가장 힘센 동물 생각하면 코끼리잖아요. 네. 네. 고릴라잖아요. 네. 코끼리 뭐 먹나요? 풀 먹죠, 풀. 소 뭐 먹나요? 풀 먹죠. 네, 그 근육들, 황소들 고기 먹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제반 산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동안에 쌓여서 아직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단순한 것이 진리고 경험을 2주만 해보시면 그냥 뭐가 내 몸에 좋은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만 내가 이제 작가님 책을 딱 읽고 과일하고 채소만 다 먹었다. 그럼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 나타나는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몸이 가려울 수 있어요. 가렵다고요? 네. 왜요? 왜? 아토피도 이런 게 심해지면 오는 건데 네. 피부로 독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가려워요. 그래서 금연 하신 분들이 네, 아, 예, 예, 맞아요. 예. 피부 가렵다고 예. 하시는 이유가 금단 증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은 금단 증상이 아니고 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하가 걸려 있다가 더 이상 해독해야 될 게 안 오고 에너지를 주는 채소 과일이 네. 들어오네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분은 설사를 해요. 장에 있는 숙변들이 싹 내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진짜 몸이 많이 독소가 쌓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네.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몸이 가볍습니다. 부종이 빠져요. 네. 그리고 눈이 맑아져요. 눈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열이 차면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해져요. 네. 그리고 간이 열이 차니까 폐가 건조해지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네. 당연히 비염, 아토피는 순서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일주일에서 2주만 했을 때 변비가 사라진다. 첫 번째는 네. 대소변 보는 게 달라지고 화장실 좀 자주 가게 됩니다. 네. 먼저 내보내는 작용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쯤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얘기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식품 기업 간의 그 결착이 우리의 먹거리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정말. 네. 네, 제 책에는 그 너무 네, 비판적인 네. 시각은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네, 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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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식약처 인증을 믿으면 안 된다. 네, 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믿으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많은 공부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한쪽에서 말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쵸. 네, 수술 동의서 쓸 때 읽어보면 수술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책에 담긴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듯 합니다. 요새 20, 30대들이 40, 50대 되면 네.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게 네, 그쵸. 1순위 꿈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정말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에는 건강을 잃으면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 자서전을 봐도 그렇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요새 뭐 PDF 전자 파일로 버는 법까지 나와서 에... 정말 힘들다고 하는 시대지만 반대로 돈을 버는 수단이 많아진 것도 맞아요. 사실인데 반대로 건강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20, 30대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그쵸. 커피부터 네, 그쵸, 그쵸.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그나마 나는 다이어트 콜라 대신 우유를 먹을 거야 했는데 우유조차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들 안 먹고 살아오셨고 자수성가했던 분들조차도 후회하는 두 가지가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너무 덜 보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건강관리를 평소에 하는 게 다이어트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요요 없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다. 네. 더 이상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들 이것저것 사서 드실 필요가 없게끔 이 책을 어디를 보더라도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실전편을 먼저 보고 체험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때서야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 채소 과일식을 70%를 바탕으로 하고 30%만 가공식품 먹는 걸로 정하셔도 충분히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림프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나중에 자수성가를 해도 40, 50대 돼도 그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임산부나 암환자들도 포기 특히 임산부들도 너무 쉽게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암환자들 또 수술 이미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책을 통해서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를 알려드렸고요. 끝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존재의 이유 네.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싶고 뭐 여행도 다니고 직장도 빨리 은퇴하고 싶고 하는 건데 그쵸. 그 행복은 이제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내 가족하고 누렸을 때 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괴로우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난 200억 있어. 근데 저 사람은 200억 이렇게 막 300억 있어. 네. 그분 불행해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건강염려증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약도 처방해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내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어느 날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팔 하나가 없고 눈이 먼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강한 긍정의 마음에 힘이 있을 때 행복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채소 과일식을 먼저 시작하시는 방법을 왜냐면 육식 많이 하면 포악해져요. 네. 실제로 네. 네, 고기 많이 먹으면 네. 화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네. 채소 과일식만 해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명상이나 호흡하는 법들 이런 것까지 터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삶 자체가 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서 그 원리를 깨우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